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가 선정한 뷰티 맛집 건성 뷰티 유튜버 김기수입니다. 와롯바리.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미 춘생얼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딱 킨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리뷰를 너무너무 해달라고 하셨던 바로 그 쿠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르는 순간 촥! 40시간 밀착 레스팅이라고 합니다. 픽싱 커버 쿠션이라고 아주 정평이 자자한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드 픽싱 커버 쿠션 가지고 왔어요. 투쿠포 스쿨! 자라바바스타바! 자, 여러분들, 픽싱 커버 쿠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투쿠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드 픽싱 커버 쿠션 제가 전 색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 외관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외관상은 되게 고급지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거미줄을 착착착착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이런 쿠션 제형이고요.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돼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퍼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굉장히 밀도가 쫌쫌하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밀착력보다는 적당하게 양 조절이 가능하게끔 조금 두껍고 포슬포슬거리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퍼프인 것 같아요. 이쪽을 딱 단면을 커팅해 놔가지고 이쪽은 조금 국소 부위에 밀착력을 더 하게끔 만들어 주신 그런 퍼프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만드실 바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물방울 무늬로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국소 부위에 이렇게 할 때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그란 거에다가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커팅해 놓으면은 여기가 다 묻거든요. 약간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퍼프로 만들었으면 100점 중에 100점이었을 텐데 저는 조금 꼼꼼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네요. 퍼프는 좋아요. 픽싱 쿠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밝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핑크빛 또는 아이보리빛, 굉장히 화사해지네요 여러분들. 와, 야, 이거 잠깐만, 얘 조명도 좀 꺼줄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와, 이거 엄청난 획기인데요. 야, 투쿠포스쿨 선수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노란하면 안 되죠. 일단 다 발라보고 이 투쿠포 선수가 이 그라운드 이 필드에서 노란하는 게 거의 매끄럽게 노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픽싱 쿠션은 맞습니다. 찍자마자 그 자리에서 픽싱이 되는데 블렌딩이 전혀 안 되고요. 그 블렌딩이 되는 부분 있죠, 여기가 굉장히 픽싱 쿠션 이름값을 합니다. 얹자마자 완전히 픽싱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 정말 내가 쫀쫀하고 광나게끔 표현해 준 거를 이 선수가 지금 필드에서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쪽에 제가 기초 케어를 그렇게 모찌모찌하고 속건조를 다 잡아주지 않고 만약에 이 쿠션을 여러분들 새로 나왔어요 이래놓고 막 발랐다가는 얘보다 더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기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픽싱 쿠션 썼을 때 특히 건성이신 분들 인위적으로 화사하게 만들어 놓는 듯한 피부 표현, 맞아요. 그것입니다. 이 투쿠포스쿨 선수가요, 굉장히 픽싱이 강해요. 이름값을 합니다. 얹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블렌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칠 때 여러분들 여기 찍어놓고 여기 찍어놓으면요, 여기 다 펴놓고 여기 필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 스머지가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더 빨라주게 되는데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얼굴을 화사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쿠션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핑크 베이스였어요. 자, 바르고 나서 2분 정도 딱 지났는데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와, 이거는 획기에 이게 획기인가요? 핑크인가요? 이게 뭔가요? 야, 이거 투쿠포스쿨 선수 굉장히 야심차게 만든 쿠션이지만, 야, 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조명이, 조명 때문에 푸르딩딩한 거 아닌가요?
저 지금 조명 다 껐어요 지금. 형광등밖에 없습니다. 천장등밖에 없어요. 네, 조명등 다 껐어요. 어떤 분은 또 매의 눈이라서 기습님 눈동자에 조명이 비추는데요. 어디요? 조명 껐어요? 조명 껐습니다. 우리 예, 투쿠부스쿨 픽싱쿠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하도 피드백이 많아가지고 오늘 작정하고 영상을 켰는데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건성이 쓰기에는 무서운 쿠션 같아서 저는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염 자국도 안 가려져요. 자 일단은 투쿠포스쿨 관계자분들이 선물 보내주신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투쿠포스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항상 세련된 어떤 네, 모티브를 가지고 많이 만드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도 믿고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짱 뭔가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분감은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성이신 분들 그 다음에 복합성이신 분들은 이 쿠션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같이 건성이신 사람들은요 이거를 치면서 느끼는 게 딱 치자마자 알아요. 어머 얘 지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기초 케어를 그만큼 탄탄하게 해주지 않으면 건성이신 분들은 이 픽싱 쿠션이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 느낌. 저같이 얼굴 전체가 건성이신 분들은 이거 쓰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건성한테 정말 안 맞는 게 아무리 기초 케어를 내가 지금 꼼꼼하게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자 코끼임 보세요. 이거 각질 다 떨어지는 거 봐. 그리고 커버력도 되게 약하고요. 다 떠요. 그러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떠요. 웬만하면 커버력이 중정도 되잖아요. 요즘에 쿠션 아무리 글로우라고 해도 쿠션이 중정도 되거든요. 요즘 나오는 쿠션들이. 근데 이렇게 세밀미트하게 변하는 쿠션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중하에서 중에서 상 정도는 돼요. 세미매트하게 변하는 것들은 왜냐면 파우더 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하중 정도 돼요. 하중. 이거 각질 뜨는 거 봐. 보셨죠? 얘가 약간 피지를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피지를 올라오는 피지선들을 유분감이나 피지선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성분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열심히 깔아뒀던 나의 어떤 예쁜 광들 있잖아요. 스킨케어로 광을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런 광들을 얘가 딱 잡아줘가지고 다 없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쿠션 여러분들과 함께 쳐봤습니다. 자 이 쿠션은 제가 정확히 진단하게 된다면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 복합성이신 분들이 쓰시면은 정확히 딱 들어맞아서 되게 기분 좋게 쓰실 것 같고요. 반대로 저같이 건성이거나 수부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쿠션을 썼을 땐 조금 떤다 뜬다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 싫다 이런 파우더리가 같은 게 싫으신 분들은 난 이 쿠션하고 나랑 안 맞아 라고 굉장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쿠션은 딱 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내 피지선들과 내 피부 타입과 내 피부 색깔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쿠션과 어우러지면서 나중에 예쁜 다크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하네요. 지금 눈밑 주름 부각되고 있죠. 그다음에 다크서클 안 없어졌죠? 다크서클 그대로죠? 커버 안 됐죠?
네. 매트한 파운데이션인데 이렇게 커버가 안 되고 요철, 그다음에 콧김, 속건조.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속건조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각질 뜨는 거.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오늘 투코포스쿨 파운데이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